금방 소개받은 중국 장춘에서 나온 장시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김정은 시대 개막과 조선은 미국을 어떻게 갔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그 이후 북한의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그래도 총적인 면에서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전체 한반도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이 막 다 아시는 것지만, 다 아시지만, 좀 폭넓게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우리 중국과 한국은 3000년의 그 우호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깊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1961년 1961년 7월 11일 미국과 중국이 우호 호조 조약,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호 협력 조약이죠. 이걸 체결했는데, 이 조약이 지금까지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약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느냐? 제가 이제 그 조약의 내용을 보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시효성 문제인데, 두 집에서,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 이북이 이걸 폐기하자, 수정하자 하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0년 더 연장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약의 범위, 범세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3국이 중국이나 이북을 침공했을 적에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세 번째 특징은 일괄적인 지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이런 방면에서의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좀 얘기할 건, 우리가 중국과 이북의 관계를 연구할 때 지연학적인 혹은 지원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세기와 지금 21세기 초기에 세계 정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지연 정치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대국 세력들이 쟁탈하는 중요한 길골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들어오는 것,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이런 골목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가 역사상에서 두 번 중국 강력에 편입된 적이 있어요. 하나는 한나라 때 기원전 109년에 두 번째는 그 기원 668년 그 무렵에 당나라 때 중국에서 제일 흥성할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강력에 편입한 적이 있다. 이제 문제는 제가 그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명나라 때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그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왕조는 500년 동안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기 때문에 전쟁도 모르고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 조선왕조에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지원해달라. 그럴 때 명조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말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명조 때 한 얘기가 외부는 보기에는 조선을 침략하는 것이나 실제는 중국을 탐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출병하여 조선을 원조하면 실제는 우리 중국을 보위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명나라 황제가 결정을 해서 군대를 보내. 그래서 7년 항일 전쟁을 한 겁니다. 7년 우리 한민족과 같이 해서 외적을 몰아내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내가 왜 이렇게 꼬집을 얘기했느냐? 지금도 계속 주류 사상,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부동한 견해가 있지만 주류 사상은 명조 때 얘기한 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연 정치를 생각할 때 이 말은 꼭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된다.